하이 hey,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상어가 들어왔었고 오늘도 상어가 들어오는 절차를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상어 먹이를 바로 코앞에서 그 2m 3m 내내 그 상어를 입에다가 바로 주는 그런 걸 오늘 할 수도 있고요. 상어가 어떤 과정으로 어떤 검역 절차에 의해서 이 아쿠아리움에 어떻게 옮겨지는지 그걸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도 말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립. 와 진짜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진짜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오파로파 디스커스. 와 안녕하세요. 아마존 가면 잡을 전뱀. 와 진짜 이 메인 소저는 항상 볼 때마다 웅장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전에 센터 타이거 어디 갔지? 아 저기 있다. 야 드디어 잘 있네. 드디어 봤어요. 저기 있습니다. 센터 타이거 샤크.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제가 지금 전에 상어 3마리 들어왔었잖아요. 샌드 타이거 샤크. 와 3마리 건강하게 정말 잘 있네요. 아 지금 안 그래도 네. 부모님 오신다고 해서 저희 샌드 타이거 친구들 얼마나 건강한지 밥 주려고 했거든요. 네네네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바로 앞에서요? 아 진짜요? 네. 가시죠. 같이 가시죠. 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3마리는 지금 잠깐 보러 가는 거지만 이따가 6시 아니 몇 시간 뒤면은 또 6마리가 또 들어오는 거 맞죠? 아 네. 아. 몇 시간 뒤에 새로 샌드타이거 샤크 6마리 친구들이 네. 야 기대됩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시청 고정 해주세요. 채널 고정. 와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청어 아시죠? 청어인데요. 아 사람들이 먹는 청어. 저희는 샌드타이거 친구들이 건강하게 먹이를 먹을 수 있게 여러 가지 먹이를 준비하는데 네. 오늘은 청어랑 오징어가 나오는 날이라서요. 아 준비를 했습니다. 오 샌드타이거 친구들이 네. 이제 먹이를 먹는데 이거를 다 먹는 거는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양을 좀 많이 준비를 했고요. 샌드타이거가 크기가 크다고 해서 네. 이 함버캣을 다 먹는 게 아니라 청어가 워낙에 기름진 생선이다 보니까 아, 이거를 네. 다 먹으면 살찔 수도 있어서 아~ 이거는 3마리에서 4마리 정도 먹이고 있습니다. 아 그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 친구들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물고기용 비타민. 네. 물고기용 비타민. 네, 물고기용 비타민. 아, 나도 비타민 필요한데 이거 사람 먹어도 되나요? 아, 이거 큰일 납니다. 아, 큰일 나요. 아, 대용량이. 좋은 거는 더 있으니까. 네, 네. 이거는 상호한테 양보하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들린다. 엄청 크다, 여러분들. 저를 고프로 해서 상어 앞에서도 보여드릴게요. 들어갑니다. 와. 와 여기 메인이구나. 이걸로 해서 먹이를 줄 건데 저희는 개체한테 개체가 건강하면 그냥 이렇게 던져서 주기도 하지만은 이게 오늘은 특별히 도련님도 오셨고 그리고 지금은 저희도 샌드타이거들이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매일매일 확인할 시간이라서 여기다가 먹이를 직접 뽑아서 한 마리 한 마리씩 주고 있습니다. 네. 와 여기 물고기들이 여러분들 지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먹이 스틱에다가 막대에 달아서 약이랑 해가지고 주시네요. 비타민이나 뭐 이런저런 거 영양제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물고기들이 저희가 오니까 막 몰렸다가 사라졌어요. 메인 수조에 이제 사육사분들이 오시는 뒷공간이에요. 어우 가오리 오니까 웅장하구만. 아 제 샌드타이거 샤크다. 샌드타이거 오 신기하네. 약간 무서운데? 영화에서는 이런데 무너지면 죽던데. 자 한번 볼게요. 아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거 보면은 이제 친구가 여기는 가까워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아직 깊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친구가 충분히 다가와가지고 먹이를 인식을 했을 때 이렇게 한번 넣어서 보여주고 오게 되면은 와 지금 아까보다 샌드타이거가 좀 많이 위로 올라왔죠? 네 진짜 올라왔네. 전박이 상어 맞나? 맞나요? 제브라 상어.
자, 청어를 낀 막대기를 드디어 넣습니다. 야, 이렇게 메인 수조에서 상어에게 밥을 주는 거 보고 있다는 것도 신기해요. 아,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자, 올려라 올려라. 점점 상어와 가오리 그리고 작은 물고기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무튼 이 샌드 타이거 샤크는 아메리카에 서식하면서 일반 뱀상어보다는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백승아리에 가깝다고 합니다. 최대 길이는 4.2m, 보통 2에서 3m 정도이며 체중은 90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얕은 곳에서 살아가면서 최대 200m까지 들어간다고 해요. 자, 밥 주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보시면은 오! 이야, 제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아, 이렇게 먹이를 챙겨 주시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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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엄청 세시네요. 야, 상어가 물었는데 버티셨어. 제 2m는 그냥 넘는 앤데. 아, 상어밥 이렇게 주시는군요. 아, 이렇게 하루에 몇 번 주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하고 있고, 먹이량은 네. 그날따라, 그날그날 맞춰가지고 네.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상어는 특히 샌드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체가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에 비만이 와서 네. 척추만곡이나 다른 성인병 네. 흔히 알고 있는 지방간이나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때에 맞춰가지고 먹이량을 조절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 오늘 하여튼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주시는군요. 와, 드디어 여기에 상어가 6마리가 든 트럭이 왔습니다. 와, 와, 여기 특수 항온 한수. 자, 이렇게 아쿠아리스트분 통제 하에 네, 안전하게 차량이 들어왔어요. 와, 뭐야, 세 통이네? 와, 여러분들, 제 생각에 여기 두 마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검역이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늦게 왔다고 해서 상어를 빠르게 옮기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할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게차로, 저기 엄청 무겁잖아요, 지게차로 내립니다. 야, 신기하죠 여러분들. 야, 도심 속에 상어가 어떻게 오나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전에 제작한 적이 있었죠 한번. 자, 이렇게 해서 공항에서 검역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세 통이잖아요. 세 통 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야, 이거 한 통만 옮기는데도 다들 엄청 고생하십니다. 자, 상어가 오랜 시간 장거리 갔다 왔기 때문에 고압산소를 켜주십니다. 와. 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상어 입장. 자, 저번 편에서 이게 물을 끌어왔잖아요. 그 물들을 이런 식으로 호스를 끌어와서 이제 상어 이제 온도 맛댐, 물 맛댐이라 하죠. 필수 조건인데 그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 몇 시간 걸려요? 아, 지금 건강하게 도착했나요? 근데 여기 있는 상어들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지금 미국의 델라웨어 마디라는 곳에서 왔고요. 아, 네. 6마리가 왔는데 암컷 넷에 수컷 2마리. 아, 6마리. 야, 지금 기다리는 중인데 지금 바닷물 사온 건데 아까운 바닷물 지금 빼고 있고 다시 아쿠아리움에 신선한 물을 다시 넣고 있어요. 아까운 돈들아, 안녕, 다 떠내려간다. 자, 이제 뜯습니다. 야, 패킹이 얼마나 단단한지 여러 명이서 해도 힘 버거운 정도로 강력하게 꼼꼼하게 패킹 됐네요. 택배 언박싱 하는 것처럼 상어 언박싱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픈됩니다. 상어 언박싱이라니, 이런. 와, 진짜 이게 상어가 오는 게 바로.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이거. 이게 카메라 왜 작게 나오냐, 이거.
와, 진짜 커요 여러분. 와, 이거 그 전에 온 것처럼 큰데? 와, 이게 샌드 타이거 샤크입니다 여러분. 와, 이거를 어떻게 미국에서. 와, 이제서야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 크기가? 크기 체감되시죠? 이렇게 보니까. 자, 이제 드디어 포획 단계입니다. 이거를 안전하게 이 천 위에 올려서 상어를 살포시 안아서 옮깁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분들 아니면은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전문하시는 업체 사장님들이 오셔서 하시고 계세요. 아마 이때가 가장 긴장되고 상어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노련하시게 능수능란하게 하실 겁니다. 와, 진짜 크다 이렇게 보니까 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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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잡았다. 우와 우와, 어, 나왔다. 아, 물 엄청 튄다 이거. 자, 지금 상어 싸서 옮기고 있고요. 네, 걸리적거리지 않게 비켜드려야 됩니다. 자, 러쳐 내려, 러쳐 내려. 꽉 잡고 있어. 오, 안 이루지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옮깁니다. 제가 아까 잡을 때만 좀 퍼덕퍼덕거렸지, 지금은 굉장히 안정감 있게 영업 종료인 상태여서 이제 관람객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자, 이렇게 많은 관계자분들이 교통도 안내를 하고, 그리고 상어를 케어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쿠아리움에서 저희가 관람할 때 이 상어가 한 마리 한 마리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노력에 의해서 되고 있다라는 건데, 야, 신기하죠? 자, 상어 옮길 때 물방울 살짝 봐준 후 가죽은 센스. 아, 이제 여기만 올라가면 됩니다. 아, 이따가 입수하시는 거세요? 현상님? 아, 와, 상어 입수 멋있습니다. 야, 지금 엄청 바빠요. 이거 보이세요? 자, 이걸 어떻게 올라가지 진짜? 자, 이제 여기가 메인 수조인데, 메인 수조에 지금 이제 상어가 들어올 거예요. 이제 현석님이랑 권성님 준비하고 있고, 상어 여기 왔죠? 대박! 와. 몸 조심. 와. 아, 상어랑 같이 있다는 자체가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있으시네요. 이야, 전 한 마리가 입수가 됐습니다. 아, 안전장갑. 오, 강철장갑. 아이템 같아요, 게임 아이템. 아, 아빠레스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제가 새로 수조 안에 들어갔는데. 네네. 이게 제가 위험을 잘하는지, 호흡은 잘하는지, 아,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건강하게 온 것 같으세요? 아, 네. 아, 진짜 다행이다. 정말 건강하게 와서 참 다행이다. 그러니까요, 아까 다루시는 거 보니까 엄청 건강하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도 클로징 찍는 나는 유튜버 정도로.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미국에서 센타샤가 6마리가 이제 다 건강하게 왔고, 좀 옮기는 과정은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 두 마리만 보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상어 먹이도 주고 해봤는데, 아, 이런 절차로 들어온다는 거 1탄에서 한번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신기해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